인천시가 부평역 지하상가에 안내 로봇과 배송 로봇, 감시 정차 로봇 등을 도입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로봇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규모는 19억 원으로 내년까지 부평역과 지하상가에서 15대의 로봇 실증을 진행합니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로봇 실증 지원센터도 구축했으며, 센터에선 로봇의 센서와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 됩니다.